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바로 동아 화성입니다. 동아 화성 어제 급등세가 나오면서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. 자, 일단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동아 화성 오늘도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수소차 관련주가 동반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했지만 이것이 좀 단기적인 테마일 수 있다 라는 의견, 그리고 가전부진 오히려 이쪽 부분이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쉽지 않을 것이다,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과연 동아 화성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동아화성 함께 이야기 나눠볼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두 이야기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.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그리고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의 사용관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그런데 김민수 대표님만 나와 계십니다. 자, 사용관 차장님은 이제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,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나요? 네, 잘 돼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사차장님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뵀으면 좋겠는데 오늘 일단은 네, 전화 목소리로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예, 오늘 동아화성을 확인해 볼 텐데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? 사차장님이? 안 계시니, 예, 예. 네, 사차장님 먼저 네. 동아화성 어제 왜 이렇게 올랐나요? 아, 글쎄요. 어제 일단은 전일에 좀 수소차 관련주가 말씀해 주신 대로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.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동아화성 오랜만에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.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건 이제 35일선에 막힌 좀 윗꼬리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다라고 보이고요.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도 시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뭐 자동차 엔진과 부품을 연결해주는 인테크호스 쪽을 하고 있고요. 거기다 더불어서 드럼 세탁기 도어 쪽에 누수 방지 고무 제품인 도어 가스켓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가스켓 부분이 굉장히 기술력 면에서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고, 그게 결국에는 미래의 친환경차인 수소차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제 수소차 관련주로 분류가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이게 원재료 합성 고무에다가 카본이라던가 충진제, 활성제 이런 거 첨가해서 배합해서 CM이라는 부분을 직접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. 주력 매출처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, LG전자, 현기차그룹 이런 정말로 국내 유수의 기업들인데 각 기업 내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. 기본적으로 70%부터 많게는 90%까지 달하고 있습니다. 근데 1분기의 실적과 매출이 지금 전반적으로 증가가 됐어요.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고정비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매출이 증가됐는데 영업이익은 45%가 감소가 됐습니다. 그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연간 영업이익은 한 130억에서 160억 안정적으로 내고 있어요. 부채 비율 대비해서 유보율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. 대주주 지분율까지 꽤 높은 편입니다.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인데, 결국에는 미래의 수소단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. 지금 아직까지 전기차가 승용차단에서 대세를 이루다 보니까 수소는 결국 상용차 부분에서 적용이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그럴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사차장님의 의견 함께 들어봤는데, 일단은 뭐 수소차 관련해서 뭐 앞으로의 기대감은 많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 뭔가 퍼포먼스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셨고, 자, 그럼 김민수 대표님도 체크를 해보겠는데,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은 자동차 부문도 자동차 부문인데 가전 부문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의견이시네요. 네, 앞서 차장님께서 여러 얘기 다 해주셨기 때문에 안 한 거 중심으로만 말씀드리게 좋습니다. 되면요. 예, 일단 이제 수소 관련 쪽의 모멘텀도 있는 상황들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수소차용 흡기 배기 호스 뭐 이런 쪽이라든가 네. 연료전지 사업 쪽에서 고무 가스켓 이쪽에 또 제조 기술의 특허권을 갖고 있다라는 쪽들이 이제 최근에 부각되면서 한때 수소 관련주 쪽으로도 많이 움직였었는데 네. 여기서 딱 오늘 같은 날 또 일정이 하나가 있죠. 네. 이후에서 대규모 수소 투자하겠다. 지금 유럽은 난리입니다. 에너지 확보하려고 난리기 때문에 아마 이쪽도 빨리 끌어내려고 수소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도 계속 투자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두 번째로 오늘 정부에서 수소경제정책과 관련돼서
업체들과 또 약간 민간 형식의 민관이죠. 형식의 간담회가 있습니다. 이게 또 관련된 정책 나오게 되면은 또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테마적인 관점들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것과 드럼 세탁기용 들어가는 고무 부품 또 가전용 플라스틱 부품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쪽이 절반, 가전이 절반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쪽에서 자동차 쪽이야 최근에 그래도 좀 기대감이 높고 거기다 약간 독보적이죠. 현대기아차라든가 네. 한국GM 쌍용차 다 포함하는데 거의 안 들어가면 안 될 정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독보적이긴 한데 마진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은 상황들. 하지만 이제 가전이 약간 우려감이 있는 게 최근에 가전 제품 잘 안 팔리죠. 네.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약간 매출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Q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체크를 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실적 자체에 대한 위축은 좀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수소 관련된 테마는 잘 붙어 있는 상황이지만 가전 부분의 비중이 또 이 동아화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고물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 때문에 국내에서 아무래도 이제 가전을 좀 나중에 사자 이런 분위기들이 좀 많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의견 두 분 다 오늘 더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